너 사주가 너무 좋으니, 어? 너 사주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방향성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주를 보고. 이번에는 돈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답답한 거야. 이분들의 특징 딱세 가지만. 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돈복이 진짜 없어서 없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 내가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래서 없어, 저래서 없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조상을 좀 대우를 해줘야지. 그 조상에서 막히면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동서사방이 다 막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금전복이 없다고 볼 수가 아, 있죠. 결국에는 좀 돈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상떡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조상떡. 그 마지막,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또 뭔데요? 두 번째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나는 굉장히 좋은 사주야. 내가 굉장히 큰 부자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잘될 거야 하는 사람과 나는 지지리도 못 사는 그지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는 너 사주가 너무 좋으니, 어? 너 사주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방향성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주를 보고. 근데 이 너는 사주가 너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된다고 하니까 아, 어떻게 해서 이 사람 껴있어. 껴서 같이 못 오가서 내가 승승장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머리가 좋아. 근데 내는 고생도 안 하고 이 사람 고생 옆에 틈에 껴서 나도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은. 저번에 우리 매니저님이 말씀하셨잖아. 뭐 누워서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떡이 생겨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 했어? 없어. 식물인간이냐? 누워서 떡이 생기게 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사느냐에가 달려있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거울 한번 보고 싶어. 거울 한번 보라고 하고 싶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거울 있잖아. 전체 전신 거울 있잖아. 보고 있어요. 그 전신 거울을 가서 보면서 나를 한번 보라고. 나는 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전신고를 당신을 알몸을 닦아서 본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현재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그렇지만 남이 가지고 가는 거를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그게 진짜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왜못 사느냐, 내가 왜잘 사느냐. 그거에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질책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성! 알겠습니다.